네, 반갑습니다. 네, 자, 희용입니다. 네, 오늘은 스케일 같이 공부해 보려고 스케일 가져와 봤어요. 스케일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그 메이저 스케일 같이 공부해 보려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요거 있죠. 근데 사실 지판악기 특성상 여기에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4번 줄에 있는 C를 가지고 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 폼을 익히시면 지판을 좀 더 넓고 폭넓게 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테트라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을 네 개 최소 단위로 이제 나눈 거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다가가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무슨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도레미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건반으로 치면 도 레 미 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그 도레미파랑 이번에 솔 라 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가 붙어 있어요. 아, 도레미파라는 거랑 솔라시도랑 같은 간격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판상에서 도레미파라고 하는 예, 요 간격 그대로 사실상 솔라시도도 똑같은 거예요. 솔라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도레미파와 솔라시도는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도레미파라고 하는 게 어떤 모양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라고 하는 요 모양 하나 나오죠? 그죠? 이거를 편의상 중지로 출발하는 모양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검지로 출발했다 그러면 도 바로 시프팅해서 레 미 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도 레 미 파. 그럼 이번엔 새끼손가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개방현 때문에 좀 헷갈리실까봐 네, 여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폼이 총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C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중지로 출발하는 도레미파, 검지로 출발하는 도레미파, 새끼로 출발하는 도레미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지 폼이랑 중지 폼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도레미파 했어요. 그 다음에 솔부터 출발하는 걸 또 중지 폼으로 출발하면 솔라시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검지로 출발한 모양이랑 검지로 출발한 모양이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되겠죠? 여기 3번 줄에서 한번 해볼게요. 도레미파 그리고 솔라시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새끼로 출발한 모양과 새끼로 출발한 모양 두 개를 합치면 도레미파 하고 새끼 출발한 모양 그대로 솔에서 출발하면 솔라시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지로 출발한 모양, 중지로 출발한 모양, 새끼로 출발한 모양 이 각각을 이렇게 조합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검지로 출발한 모양으로 출발해서 중지로 출발한 모양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검지 또는 검지로 출발한 모양 그리고 새끼로 출발한 모양 합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중지로 출발하는 모양 먼저 해볼게요. 도레미파 출발했고 그 다음에 검지로 출발한 모양으로 간다면 솔라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엔 중지로 출발한 모양 플러스 새끼로 출발한 모양. 아, 이건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알고 있던 그 모양 그대로죠. 이번엔 새끼로 출발한 모양으로 시작해서 검지로 출발한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새끼로 출발한 모양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 번씩 다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처음엔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행 쭉 가보고 하행 쭉 가보고 이 조합 여러 가지로 한번 스케일을 이동하다 보면은 되게 집안이 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그런 약간 깨달음을 살짝 얻으실 거라는 거 같아요. 네, 처음엔 그래서 이렇게 검지로 출발한 모양, 중지로 출발한 모양, 새끼로 출발한 모양 이렇게 각각으로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쉬프팅하는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조금 모양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점 네, 유의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4음 단위로 끊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4음씩 끊어서 한번 테트라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이 했습니다. 안녕.